두 경기 연속으로 타이트한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예. 1루수 막아내지 못합니다. 4구 끌어당겼습니다. 1루 쪽 페어볼! 볼 맞았습니다. 1루 투자는 2루 통과! 3루까지 타자 주자 2루. 자 일단 선행 주자를 3루에서 멈춰 세웠습니다. 5구 볼입니다. 결국 비어있는 1루가 채워집니다. 원아웃 주자는 말루. 원스트라이크 4구 받아 때립니다. 오른쪽 뻗어갑니다. 우익수 따라갑니다. 우익수 오 잡았습니다. 3루 주자 태급.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마이글스가 한 점을 따라갑니다. 풀카운트 받아 때렸습니다. 내야를 빠져나갔습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라도 호잉 1타점 적 실타. 그리고 오선지는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찍어 때렸습니다. 투수에 빠졌고 유격수 잡았어요. 1루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또 한 점을 따라갑니다. 5구째 낮았습니다. 결국 볼넷. 다시 주자는 말루입니다. 받아 때립니다. 왼쪽 좌익사 판타. 3루 주자 득점. 2루 주자는 3루에서 멈췄습니다. 동점적 시타가 터집니다. 스코어는 4-4. 바깥쪽 낮게 곤란했습니다. 결국 밀어내기 볼넷. 경기를 뒤집는 하마이글스입니다. 오른쪽 안타입니다. 우익수 옆에 떨어집니다. 3루 주자 득점. 1루 주자도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양성우의 3타점적 시타. 끝에 맞았습니다. 왼쪽 좌익수가 따라갑니다. 멀리 가는데요. 담장 근처 넘었습니다. 이성렬의 투런. 두 점을 더 도망갑니다. 이제 스코어는 10-4. 자, 이성렬 선수가 필요한 순간에 홈런을 기록해 줍니다. 네. 역시 이성렬 선수는 좌측의 타구가 상당히 좋아요. 예. 이성렬의 시즌 6호. 스코어 10-4를 만드는 하마이글스입니다.